안녕히 들어가세요.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 네. 저것은 커다란 물고기이다. 자, 나는 묻는 말 알았어.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 이즈 빅 Fish.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뭔가, 이거는 뭔가 조금 틀렸다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요. 이거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뭐라고 설명했어요? 얘가 왜 있어야 된다 했어요? Fish를 셀수 있는데, that이면 당연히 한 마리니까, that은 어디에 있는 거몇 개? 멀리 있는 거한 개니까 물고기도 한 마리니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어. 셀수 있는데 하나면 하나라는 뜻의 의미에 어나 언을 써줘야지 문장이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 That is a big fish.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Is that a big fish? Is that a big fish? 그러면 that은 어차피 한 마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 it 그래서 대답에 it 그래서 it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it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큰 물고기 big fish는 서희가 말한 big fish는 큰 물고기란 뜻인데 여기에 그냥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큰 물고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fish는 여기에 물고기란 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케이, 아니요, 그것은 크지 않고 작아요. 그것은 크다는 뭐야? 오케이, 지금 저것이 영어로 뭐고 그것이 영어로 뭔지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있어. 오케이, 그것은 크다를 만들라 했어. 그것은 크다. 네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또 어려워하니까 쉬운 말부터 차근차근 다시 하는 거야. 그것은 크다. 오케이, 자, 제발 구분 좀 해.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며. 이건 it이라고. it. 그것은 크다. 그것은 크다가 뭐라고요? 자, 어에 대해서 또 설명할게. 어는 이름씨가 한 개일 때 쓰는 거라고. 네가 넣고 싶을 때 넣고, 오늘은 어 쓰기 싫어할 때 빼고, 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어를 쓰는 데는 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 아까는 fish가 한 마리인데, big은 어떤 시야, 어떤 시. 어는 이름 시가 한 개일 때 쓰는 거라고. 여기에 어를 넣으면 안 된다고요. 어? 오케이, 그것은 크다. It is big. 그것은 크지 않다. It is not big. 그것은 작다. 에이, 자, 여기에 봐봐. 어떤 시야. 그러니까 어떻다 하려고 지금 전부 다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동사를 쓰거나 아니면 하다시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하다시 없으니까 계속해서 비동사가 나오고 있어. 그리고 비동사 있을 땐 is that 이라고 묻고 that is, it is 라고 대답하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가방들은 작다. 그 가방들은 작다. 그 가방들은 더 백스겠지 뭐. 더고 백스잖아. 그 가방들은 작다.
더 백스 안방 길어봤자. 오케이. 지난 시간하고 똑같아, 지금. 전번에 내가 영상 통화할 때. 그럼 it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 it, 내가 맨날마다 it만 얘기하네. it이랑 맨날 같이 얘기하는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게 뭐야? 응? it하고 they하고 같이 설명하니? he, she, it 맨날 같이 얘기 안 해? he, she, it 맨날 같이. 왜 he, she, it을 설명할 때왜 맨날 같이 할까?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하다시 안에 두가 아니고 얘들 전부 다이 뒤에 뭐 그것이 달린다, it runs, 그는 달린다, he runs, she runs 했었지. 전부 다 does가 들어가니까. 어? 그리고 it, he, she, it은 비동사 뭐랑 같이 사용한다? 전부 다 얘들 또 비동사면 하다시면 does 들어가고 쓰고, 비동사면 똑같이 it is, he is, she is 한다고. 그리고 또 얘들 공통점이 뭐야? 전부 다 한계라고요, 한계. 어? 근데 그 가방들은 작다라는 얘기를 하라는데 지금 한계가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개가 작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 여러 개잖아. 그럼 왜 자꾸 이시래, 얘를? 더 백이면 이시겠지. 그 가방은 하나니까. 그 가방 한 개인데 남자야, 여자? 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시라고요, 이거는. 근데 이시 아니라고, 여러 개라고 밝히고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이시야? 그럼 이시에다가 S 쓰면 되나?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라고, 이것도. 그 가방들은 뭐예요? 안방 길어봤자. 여러 개면 맨날 그거 아니지, 여러 개면? 어? 여러 개 대신 안방 길어봤자 쓸수 있는 건 그들, 아니면 그것들, 이란 뜻을 가진 그 단어잖아. 그래. 그러면 넌 지금 뭐라고 하냐? 그 가방, 선생님이 그 가방들은 작다라는 말을 하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왜 안방 길어봤자를 하느냐? 여기에 is를 써야 될지, are를 써야 될지, am을 써야 될지, 이거 안방 길어봤자 해보면 금방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지. 이거 데이야, 데이. 데이 이즈 스몰이 말이 되냐는 질문이야, 내가. 데이 이즈 스몰이니 소리야? 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그래, R잖아. 그러니까 그 가방들은 작다는 they is small이 아니고 얘 they랑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그 가방들은 작다는 뭐겠니? 오케이. 그더 bags are small이잖아. 너이 문장 암기했지? 어? 이거 문장 암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묻는 말은 그래서 뭐가 됐어? 더즈는 문장에 하다시가 있을 때, 문장은 하다시가 있거나 비동사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여기 하다시가 도대체 내가 왜 묻지 않는 말을 자꾸 만들라고 시키는지 알아? 어?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까 do you happy야? 어? 아닌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묻지 않는 말일 때 you are happy였고, 이 속에 두가 들어있냐? 이 속에 두가 들어있냐? 이 속에 두가 들어있냐? 두가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야. 전혀 하다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do you happy가 아니라는 걸 내가 계속 두달 동안 가르쳤어. 어? MR is 비동사가 들어있으니까 비동사 들어있을 때 묻는 말이나 not을 집어넣는 거. 난 넣고 싶으면 여기다 not 넣으면 돼. You are not happy. 너는 행복하니? 하고 싶으면 얘가 일로 오면 돼. do, does가 도대체 왜 튀어나오냐고. 너는 좋아하니? 그런 거할때 do you 쓰는 거야. like가 좋아하다라 하다시기 때문에. are you like가 아니고 그때는 do you like라고. 네가 오늘은 are you 하고 싶은데? 오늘 are you 하자가 아니고, are you 하는 데는 are you 하는 규칙이 있고, do you 하는 데는 do you 하는 규칙이 있다고. 응? 그래서 내가 묻지 않는 말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 어? 그 가방들은 작다가 뭐였어? The bags are small이잖아. 어? They are small 한 거하고 똑같다고. 어? 그럼 그 가방들은 장리는 뭐겠어?
그래, are the bags small이지? do 더즈가 도대체 왜 나오나 거기에 small이 하다시인가? 그래서 하다시에 do 들어있다는 걸 계속 얘기했어. 생각을 하라고. 어? 여기 안 막, 대답할 때 이거 절대로 안 쓰고 대답할 때 뭐라 그래, 이거. 이거 뭐로 바꿔서 대답해?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은 장리는 뭐야, 지금? 그것들은 장리가 눈에 보이네. 그것들은 장리. Are they small? 그 가방들은 작니? 그 가방들은 작다. The bags are small. 그것들은 작다. 그래, 이 문장은 be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do, does가 절대로 등장하면 안 된다고.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들은 작은 가방은 아닌데요. 뭐라고? 자,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 찍으면 내가 동영상에서 분명히 문장이라고 했어. 근데 네가 얘기한 건 문장이 아니야. They small bags. 왜 문장이 아닐까? 문장이 되려면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 어? 둘 중에 하나는 지켜야 된다고. 여기 하다시 어디서 비동사 없지? MR is 없지? 그럼 어딘가 하다시가 있다는 얘기냐? 도대체 뭐가 하다시인데? 어? 스몰이 하다시야? 백스가 하다시야? 데이가 하다시야? 노가 하다시야? 없다고 아무것도 하다시도 없는데 비동사도 없어. 그냥 이건 그냥 단어를 늘어놓은 거지. 문장이 아니라고. 그것들은 작은 가방이 아니다가 뭘까요? 'They are small bags'는 그것들은 작은 가방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해야 되는 말은 그것들은 작은 가방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라고. You are happy, you are not happy 하는 거하고 똑같이 are가 있는데 not을 집어넣으래. 그럼 여기다 not을 넣어줘야 된다고. 어? 네가 언제 배웠는지 선생님 다시 볼까? 어? 이런 내용 언제 배웠는지 한번 다시 볼까, 소희야? 어? 어?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어? 어? 비동사가 있는데 묻는 말 했어. 어? 여기에다가 I am happy인데 난 너니까 I am not happy. 비동사 뒤에다 not을 집어넣어서 I am not happy래. 어? I am tired에 난 너니까 I am not tired래. 비동사 뒤에 계속 not을 넣는데. 어? 그럼 they are small bags에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they are not small bags 해줘야 될거 아니니? 어? 오케이. 지금 어디부터 지금 다시 해야 되냐면은 소희가 어디부터 모르고 있냐면은 not be 동사일 때 not 집어넣고 아니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 너는 행복하다. 너 행복하니?
그들은 선생님들이다. They are teachers. 비동사 있으니까 they are teachers를 묻지 않는 말이고 그 다음 문장은 묻는 문장이래. They are teachers를 묻는 말 하니까 어떻게 돼? 계속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 계속 나와. 하다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뭐 배웠냐면은 이번에는 이거 도대체 언제 쪽 했던 거 다시 하고 있네, 이거. 그러다가 이제 다 섞었어. 다 섞어갖고, 너는 이따, 이다란 뜻이나 있다란 뜻을 가진 게 누구라 그랬어? 이다나 있다란 뜻을 가진 게 누구예요? 그러면 너는 있다가 뭘까? 뭐라고? is, you하고 is하고 같이 쓰는 거본적 있어? Where are you? I am in the bathroom. You are angr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이런 것도 했고요. 그 가방들은 작다. 그 가방들은 작니? Are the bags small? Are the bags small? 암만 길어봐도 자꾸 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is가 오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게 day잖아. Is they small이야? Are they small이야? Is they small이야? Are they small이야? 대답할 때 they가 나오잖아.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요? Small bags겠지. 작은 가방이라며, small bags. 아니요, 그것들은 작은 가방들이 아닙니다. No, they are not small bags. 오케이, 너에게는 어리다. 여기에 small 아니고 little 쓸 거예요. 묻지 않는 말 먼저. 너에게는 little하다. 'Your dog is little' 하면 되겠지. 너에게는 어리다. 너에게는 작다, 어리다. 'Your dog is little' 너에게는 작다, 어리다. 너에게는 작니? 'Is your dog little?' 여기에 R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is가 와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어.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너의 개몇 마리야? 여기 독 쓰면 여러 마리고, 너를 독 쓰면 데이가 되겠지. 그것들이니까. 근데 한 마리잖아. 그러니까 is이고, is it little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쓰니까 are it little 할 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왜 대답할 때 그래서 it이 나오겠죠?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Yes, it is little' 이라고 있지 않던가요? Yes, it is. it은 뭐 대신 왔어요? 뭐라고? My dog, your dog이라고 물었으니까 너에게 어리니 그래 나에게 다시 말해 그것은 어리다. 그냥 dog 대신에 한 거예요. My dog이 나의 개가 그것이잖아. 너의 개도 그것이고, 너의 아빠도 그고, 너의 엄마도 그녀고, 너의 시스터고 그녀고. 헤이, 너의 형은 키 크다. 너의 형은 키 크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비동사 없으니까 토리 하다시겠네. 응? 응? 똑같은 걸또 묻고 또 설명해주고 있어. 어? 너의 형은 키 크다. 아니, 어떤 앞에다가 어떤을 넣어야, 비동사를 넣어야지 키 크니 키크다 되지 않나요? 선생님이 너의 형은 키크 다를 만들어 보라 그랬어. 어? 헤이, 왜 여기에 R가 아니고 왜 is가 와야 됩니까? Your brother는 it이 아니죠. 남자가 틀림없는데 it이겠어요? 어? Your brother가 그래도 뭐? he니까. He도 is랑 같이 쓰죠. He is tall 한 거하고 똑같은 걸 했어. 그럼 다음은 He is tall을 묻는 말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써먹으면 되는 거야. He is tall을 묻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Is he tall이고, 그는 그니하고 He is tall을 묻는 말로 바꾸면 Is he tall이고, He 자리에 your brother 넣으면 is your brother 톨이었다. 왜 자꾸 묻지 않는 말을 만드는데 비동사를 왜 자꾸 뺄까? 톨이 하듯이 됐다가 어떤지 됐다가 지 마음대로 뭐, 오늘은 비동사 안 쓰고 싶어. Your brother 톨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두달 동안 계속 설명했어. 단어의 시가 달라서 하다시면 비동사 필요 없고 하다시가 아닌 거를 하다시처럼 쓰고 싶으면 예를 들어 어떤을 어떻다 되거나 의사를 의사이다, 학생을 학생이다 이런 말로 바꿔 쓰고 싶을 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 주고 싶거나 어디 어디에 있다란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땐 비동사가 필요하다고요. 오케이, 너의 형은 키 크다. 너의 형은 키 크니? 오케이, 그러니까 대답할 때 your brother란 말안 나왔고 my brother란 말도 안 나와. 당연히 he란 말을 써서 대답해요. 귀찮으니까. Yes, he is tall. he는 뭐 대신 왔어? my brother 대신 왔겠지. 니네 형키 크냐 그랬는데 그래 니네 형키 크다 그럽니까? 우리 형키 크다 그럽니까? my brother. My brother 너무 길고 귀찮으니까 he로 바꿨다고요. My brother를 통째로 brother만 바꾼 게 아니고. 오케이.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 톨의 반대말. 근데 소희 아직 이런 규칙 몰라? 어? 선생님이 가리키고 있는 이거. 그래서 뭐? 그러면 얘만 이렇게 하면 될까? 뭐 다른 것도 또 바꿔줘야 되지 않냐? 뭐라고?
여기 S를 붙인다? 왜? 여자 형제들이라서 여기 S 붙였어. 그럼 여기도 이렇게 S 붙여줘야 돼? 그러면 해피에다가도 뭐 어떨 때는 여러 명이면 여기다 이렇게 S 붙여주고 이러나? 자, S 붙이는 건 이름 C가 여럿일 때 이름 C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거지. 얘 어떤 신데 도대체 여기다 S 왜 붙입니까? 잘 봐봐. 그래서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 자꾸 해보는 거라고. Your sister is 안만 길어봤자 뭐야? 오케이. 여러 명이잖아, 여러 명. 저 he, she, it 또 설명할게. he 남자 한 명, she 여자 한 명, it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여럿이야, 여럿. 그럼 지금 서희 또뭐 하고 있냐? day is short라고 하고 있는 거야? day is short라고. day is short야? 뭔데? 그러니까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다는 어떻게 된다고? 응? 그럼 이거 your sisters are short는 누가 your sisters가 어떻다 키 작은에다가 비동사 붙여갖고 키 작다 누가 나를 만들었어 누가 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누가 니 만들기도 쉽다고 그럼 너의 여자 형제들 키 작니는 뭐야? Are your sisters short? 하면 되겠지 여기 안만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꿔 쓸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are they short? are they short가 편해? are your sisters short가 편해?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보고 나서 they 자리에다가 your sisters를 바꿔 끼워 넣으면 된다고. 그들은 작다는 they are short였어. 그들은 작니는 are they short 한 거고. 근데 they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의 여자 형제들이 작냐니까 they를 다 꺼내버리고 are your sisters short 한 거야 지금.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my sisters란 말 절대로 안 해. 귀찮아서.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된다고. 뭐? 다시 처음부터 그들은 키가 작지 않다 이 부분 말해주세요. 데이 아 숄트 어떤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작은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작다고 데이 아 숄트는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키가 작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키가 작지 않다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래서 그들은 키가 작지 않다가 뭐예요? 데이 아 숄트에다 뭘 집어넣으면 귀가 작지 않다가 됩니까? 그럼 낫을 집어넣을게. 그럼 낫을 어디다가 집어넣는지 위치를 가르쳐줬어 선생님이. 다시 처음부터 다 지금까지 석달두달 넘게 동안 배우는 거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되는 거야 소위? 낫을 데이 아 숄트에다 낫 집어넣는 거뭐낫 데이 아 숄트야 데이 낫아 숄트야 데이 아낫 숄트야 데이 아 숄트 낫이야 이런 거다 가르쳐 줘야 됩니까? 오케이 아니 그들은 키가 작지 않고 키가 크다 No? 데이토리아, 데이알토리아. 하나도 안 들려, 뭐라고? 왜 자꾸 물어, 서인은? 대답을 하라 그랬는데, 데이알톨? 이릅니다. 확신이 없나 봐, 자기가 하는 거에. 계속해서, 너의 전화기는 새 거다.
그게 이게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시 됐다고요. 응? 그럼 여기에 R을 못 쓰는 이유가 뭐야? 왜 R가 아니고 is가 왜 와야 돼? 그럼 it is new 하면 그것은 새거다고. 너의 전화기 새거다 하면 it 빼버리고 your phone is new 하고 묻지 않는 말 만들었어. 누가 다를 만들었어. 누가 다. your phone이 새거다. 어떤 앞에 be 동사 붙어서 다 만들었어. 어떻다. 그럼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돼. 너의 폰은 새거니? Is your phone new? Is your phone new? 대답하는 사람이 절대로 your phone이라고 안 그러고 your phone 대신에 뭘 써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겠죠. 너 그다음 뭐? It is not you. Isn't로 줄여 쓸수 있으니까 여기 넣어야 되겠지. 그다음. 뉴의 반대말 올드 It is old. No, it is not new. It is old. Okay, 소희 이거 언제부터 연습했어? 준비했어? 어? New하고 old도 지금 모르고 있고. 너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뭐라고? I, 뭐? I, years, 8. 전혀 이렇지 않던데요, 내가 보니까. Are, 여기 보면 질문하는데, How old 하고 are you 있고, 뭐 있는 의문문이야? 뭐하고 뭐, be 동사 있는 말이네. 어? 그럼 대답하는 말에도 비동사가 있어야 된다고. 어? 그래서 뭐? I am이겠지. I랑 같이 쓰는 비동사. I am. 8 years old 하고요. 아, 지금. 소희야, 이게 14번까지 갔다고 볼 수가 없어, 지금. 지금 선생님이 다 가르쳐줬어. 자, 우리 서희는 꼭 학원에 나와서 선생님이 네가 지금 동영상 선생님이 그동안 카톡 단톡방에 보내줬는 동영상을 뭐 어떻게 공부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고 그 앞에 클래스 카드에 있는 문장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일단 너는 동영상을 좀 다시 좀 봐야 될것 같아. 거기에 규칙을 다 설명해놨는데 다시 새로워 모든 규칙들이. 하여튼, 꼭 하고 와서 수업해. 알겠습니까? 설명은 선생님 좀 해야 되겠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